Something happening? 진단장, 우리 왔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우와,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클레랑 케이아도 있잖아. Wish they could bring over Star Rail's lip moving technology, lip sync. 아이쿠, 그게 너희였구나.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뭐랄까, 둘은 항상 예상 밖의 놀라움을 가져온단 말이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흥분해서 노크하는 것도 잊었어. 혹시 놀랐어? 잠깐만, 설마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기밀이라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That's a random line. 진짜해! 자기 혼자만 디어헌터 배달원 행세를 하다니! 페이몬과 여행자는 여전히 사이가 좋네. 걱정하지 마, 기밀 얘기 같은 거 아니니까. 오히려 마침 너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의 주인공이 직접 얘기하는 게 어때? 응, 클레가 얘기할게. 오. 며칠 전에 클레가 감금실에서 도둑코 이야기집을 읽고 room.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 편지 한 통? 편지가 어떻게 날아? 새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들어왔는데 말도 할 줄 알았어. I saw that in Harry Potter. 보라고 말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 그럴 리가. 아마 감금실 같은 걸 언급했을 텐데. 케이야. 적당한 교육과 지도는 의미가 있다고. 알겠어. 편지는 클레야, 왜 또 감금실에 있는 거니? 로 시작했어. 미안해. 그리고 요즘 엄마가 바빠서 같이 놀러 가질 못하는구나. 근데 고맙게도 hey, this line's from the BB. 널 집으로 초대한다지 뭐니? 라고 했어. 아, 앨리스 씨구나. 근데 이론상으론 위험할 건 없지만 가려는 곳이 조금 멀어. Where is it? 응, 엄마 친구 집이 수메르에 있대. 아. 기사단은 클레 혼자 수메르에 가는 걸 동의할 수 없지만 클레가 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말이야. I don't think Sumeru would welcome her being there either. 그래서 생각했지. 만약 누가 같이 가준다면 그게 어느 믿음직하고 심지어 몬드를 구한 적이 있는 영웅이라면. 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넌 클레와 사이가 좋으니까 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괜찮지. 우리 이 의뢰 받자. So it's a babysitting? 병약기사 오빠, 그래줄 수 있어? 오케이. 예! 병약기사 오빠가 있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 거봐, 분명 수락할 줄 알았어. 그럼 이 일은 믿음직한 여행자에게 맡기고. I know you're part of this 케이아, event too. 너도 같이 가. 밀렸던 서류는 몰래 다 끝낸 거 알아. 너도 기분 전환 좀 하고 그래야지. 아, 이런. 들킨 거야? 뭐, 그러면 거절할 이유도 없네. Kay has been coming to Sumeru quite a bit. 케이아가 있으면 골치 아픈 일도 해결하기 쉽지. 근데 수메르는 멀어서 많이 걸어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보낸 편지에 신기한 초대장이 있어. 나같이 큰 소리로 목적지를 외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다고 편지에 쓰여 있어. 우와, 그렇게 편한 아이템도 있구나. Can we just use the teleporter? 기회는 세 번뿐이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왜? 왕복으로 두 번 써도 한 번이나 더 남잖아.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아껴 써야지. 구체적인 목적지도 모르고 도착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행자, 너라면 친구 중에
수메르 지리에 밝은 현지인 친구가 있겠지? 우리 그 사람 곁으로 가자. 그럼 신기한 초대장의 기능도 테스트해보고 가이드도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Yeah, there is something that looks suspiciously like gate to Kenya in the desert. 그러면 똑똑한 페이몬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수메르를 잘 알고 가이드도 가능한 사람이라면 숲의 순찰자가 적임자인데. 다이나리? 그래, 숲의 순찰자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라면 역시 다이나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먼저 간다르바 성곽으로 가자. We're gonna use the ladder. 응? Feels like a waste. Let's use the teleporter. Unless teleporters don't actually exist in the lore. 그럼 우린 출발할게. 바람의 인도에 따라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그리고 클레. 알겠어. 꼭 멈추지 말게. Yep, don't burn Sumeru down. 좋았어. 이제 출발하자. 간다르바 성곽으로. 간다르바 성곽으로. Wait, does that count as four teleports? 간다르바 성곽으로. 아. 뭔 간달파야? 잠깐만. No. Hope it didn't take Claire's command. Phew. 이상한 곳으로 전송되는 줄 알았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알았어. 근데 신기한 초대장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 흥미로운 걸? 진짜로 순식간에 수메르에 도착했어. 여기가 엄마 친구가 사는 곳이구나. 커다란 꽃도 엄청 많고 통통 튀는 버섯도 많아. So there is one of the which actually living in Sumeru. 신기한 게 엄청 많다고. 예를 들면 like flying silver fairies. 네? 그런 것도 있었나? 야, 그거 나 말하는 거지. 그래. 통통 튀는 버섯은 버섯 뭐냐? 귀여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모자로 너한테 박치게 할지도 몰라. 진짜? 그러면 클레도 모자로 박치게 할래. 클레는 머리에 쓴 모자랑 옷에 달린 모자도 있으니까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I see. 그래, We're starting off with destroying 박치지. the wildlife. 그래도 우린 클레랑 친하니까 우리가 말리면 폭탄 안 쓸 거지? 응? 폭탄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 터뜨리지 않게 조심할게. 응? 최대한? 오, 진짜? 배려할 줄도 알고 굴레 다 컸네. 응, 난 착한 불꽃기사 클레니까. Alicia Knight and Noel isn't. 우리 간다르바 성곽에 타이나리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자. 저기 봐, 콜레이가 있어. 어? 유라도 있네. 어? 유라가 왜 간다르바 성곽에 있지? Is Yula on a vacation? Oh wait, since we're in Sumeru now, I should have pulled out Nahida.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 그렇구나. 내 추측이 틀리진 않았나 보네. 어, 저건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케이아시랑 클레도 있네. 콜레이 언니, 오랜만이야. 오, oh yeah, they met during the other wind blew. 그러니까 유라 너 말이야. 이런 먼 곳까지 와서 휴가 중인 유격대 대장을 만나다니. 이거 참 우연이네. 왜 다 여기로 온 거야? 방금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지금 바로 가자.
랜덤 키. 이렇게까지 배려할 거 없어. 너희가 잘못 짚은 거야. 난 안 어색해. 그러면 다행인데. 그거 잘 됐네. 멀리 수메르까지 온 걸 보면 분명 뭔가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 거겠지? 어서 얘기해봐.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로렌스 가문의 친척 한 명을 찾고 있어. 오? 거슨? 얼마 전에 실종되었는데 조사해보니 가문을 부흥시킬 방법을 찾아 수메르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먼 외국까지? 수메르에서 공부라도 할 생각인 걸까? But that's pretty nice. 그건 아니야. 이미 no? 기초교육을 받은 아이가 아니거든. 더 깊게 공부하는 건 내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 녀석은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해. 부흥시키려는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집착이 지나쳐서 사고를 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둘 순 없어. 그게 정말이라면 그 친척은 로렌스 가문에서도 대단한 행동파네. 몬드에서 수메르까지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아니를 걱정하게 만들었지. 아주 간도 커.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맞아! 유라 언니는 저번에 클레한테 달빛파이도 줬어. 오. 그냥 같은 nice.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무튼 로렌스를 찾아서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데려갈 거야. 그나저나 너희는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거야? You're here for fun. 어떡하지? 타이너리 스승님은 요즘 선나원에서 강의 중이셔서. 하지만 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이 초대장에서 언급한 장소는 사막이야. 사막이라고? 엄마 친구는 사막에 사는 거야? 그럼 사막 이모인 건가? 사이노님께 사막 구역에서 전해져오는 이상한 전설에 대해 들었어. 오. 거기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경이 있다던데. 아 참, 사이노님이 아니라 사이노 씨지. 응, 씨라고 해야지. 익숙해져야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경이라. 정말? 정말로 그런 곳이 있어? Why haven't I heard about it before this event? 몇년 전이라면 아마 믿었겠지만 지금은 많은 일을 겪은 덕에 이런 일에 쉽게 현혹되지 않아. 그래, 전설이 꼭 진실이란 법은 없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을 수도 있어. 만약 그쪽에 갈 거라면 나도 같이 갈게. 친척의 서재에 수메르 사막의 전설에 관한 서적이 많이 있었어. 그렇다는 건 그 비경으로 갔을 가능성이 정말 높단 얘기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Really? 수메르에선 가이드가 필요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어. 용감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숲의 순찰자의 임무니까. Okay, the party is set. 이렇게 일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클레 대장. He's a captain now. 최고라고 생각해. 이야기책에서 행복은 함께 할수록 배가 된다 라고 했어. 이렇게 많은 언니 오빠랑 같이 가면 엄마 친구도 분명 좋아할 거야. 맞아. 그러면 더 미룰 거 없이 바로 신기한 초대장을 사용하자. 왜? You mean the desert? Couldn't we have just walked there? Feel like we are wasting the invitations a lot. 엄청 큰 사막이야. 직접 보니까 역시 놀랍네. 확실히 장관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I guess Yula doesn't like the desert. 아니,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워서. 공기가 몬드에 비해 좀 건조하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비경이 있을까? 근처에 입구도 안 보이는데. Where is this exactly? 혹시 방금 내 발음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절대로 아니야. 저번에 클레도 발음이 틀렸는데 그래도 간다르바 성곽에 도착했어. Dang, it was because of the majority. 목적지는 틀리지 않았을 거야.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어쩔 수 없지. 일단 찾아봐야겠어. 흠. Where is this on the map exactly? 힘들어. 그리고 목말라.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신기한 초대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문제도 절대로 아니야. 이것 봐, 종이에 흔한 주름도 없잖아. 응? 명예기사 오빠, 방법이 떠오른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Domain can find us. 재밌는 생각이야. 신기한 초대장의 장소가 여기라면 초대장을 보낸 배경도 분명 연관이 있겠지. Is there a gimmick somewhere? 알겠다. 실은 클레에게 필살기가 있어. 어? 무슨 필살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야? 배울 수 있어.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어. 신기한 초대장아! 신기한 초대장아! 클레에게 도움이 필요해! 방법을 찾아줘! 저기 봐! 뭔가 날아오고 있어! 저건 병이네? 효과가 제법인데? 나도 호신용으로 배워둬야겠어. 너도 배워봐. 됐어. 나한테 안 어울려. 병은 스메르의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건인데? 설마 이게 비경의 입구인 거야? Is that Lilupar? 병 속에 있는 비경이라니 꼭 리얼에서 있었던 일 같아. 진짜 그렇다면 들어갈 방법은 단 하나야. 자, 손을 내밀어. 터치. 오. Something is happening. 정말 비경으로 들어왔네. 저기 길이 있어. 클레가 가볼래? 아, 이런. 오빠랑 언니들이 뒤처지겠는걸? 우. 아, 여기! 여기에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어! 정말 신기하네. 방금 봤을 때는 그냥 작은 병이었는데. 다들 여기서 잠깐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Oh, this place has unique BGM. 그러고 보니 요술병 이야기 아는 사람? 아, 저번과 병속 진이 이야기 말이죠? 저도 읽어봤어요. 모르는 글자도 있었지만요. 게이야 오빠, 그건 무슨 이야기야? 옛날에 엄마가 병속 나라를 모험한 모험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건 요술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 Bottleland. 내가 천천히 얘기해줄게. 하지만 클레가 자꾸 혼자 앞으로 튀어나가면 아마 반밖에 못 들을 거야. 알겠어. 클레는 속도 맞춰서 걸을게. 클레이, 너도 이상한 걸 느꼈지? 응,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너무 조용해. 클레 어머니의 친구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사막 이모는 안쪽에 살고 있지 않을까? 방이 비스런니의 유야 정토처럼 커서 우리는 아직 가장 바깥에 있는 걸지도 몰라. 오, that place is real? 어쩔 수 없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자. 가다가 만날지도 모르니까. An invitation from afar, part 1.
stuff are getting lit up. Speaking of which, Kokomi hasn't shown up yet, huh? 꽤 오랫동안 발길이 닿지 않은 것 같아. 동감이야. 안으로 갈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 어? 앞에 이상한 게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자. How does Kokomi come into all this? 잠깐만 어때? 클레그 먼저 봐도 돼? 이런 크기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는걸? And that was the last we ever heard from Paimon. 나 진짜 무섭다고. 겁주지 마. 일단은 안 만지는 게 좋겠어. 우린 아직 이곳을 잘 모르니까. Can't be like focus stick into it. 이게 평소 비경을 유지하는 코어일지도 몰라. 이걸 만지면 공간은 원래의 병 크기로 돌아가고 그럼 안에 있는 우리는 안 만지게. 안 만지면 되잖아. I don't think it's that terrible. And it's just a glass bottle. I'm sure we'll break through it. 비경의 코어는 분명 아주 중요한 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저기라던가. 오, that looks a bit more important. 너무 긴장했나 봐. 저런 큰 바퀴를 지금 발견하다니. 거기 누구야? 응? 물방울 괴물이야. 괴물이 진짜로 나타났어. 그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봐서 기뻐 보여. 정말이야? 정말로 날 삼키지 않을 거야? 배는 안 고파 보여. 칼라마리 맞지? 방울아? 그리고 어, 이런. 방울이의 말은 알아듣기 힘든걸? 어, 가지마! 기다려! 어, there goes. Click running off again. Oh. It wants us to follow? 멈췄네? 설마 우리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알겠다! 방울이는 성 안의 고양이처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려는 거야! Cats and monsters tell you the way? 고양이? 몬드성을 걷다 보면 가끔 길가에서 고양이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 조금 다가가면 고양이도 조금 멀어져. 궁금해서 고양이 뒤를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은? I didn't know that. 좋아! 그럼 물방울을 따라가 보자. 뭔가 흥미로운 걸 발견할지도 몰라. 오, fancy. Okay, let's follow it. 그리고. 또 이상한 장치랑 바위 벽이네. 이 장치는 아까 본 커다란 물방울이랑 닮았는데.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인가? 응? 방울이의 친구가 안에 갇혀 있다고? She can understand. 슬퍼하지 마, 방울아. 우리가 꼭 구해줄게. 맞아 맞아. 아, 근데 어떻게 구하지? 바위벽을 부숴야 하나? 아니 아니,
바위 벽을 바로 부수면 안 된대. 그러면 문을 여는 열쇠는 없어? 오. 방울이가 사라졌어. 근데 장치는 오히려 불이 들어왔어. 벽에 나타난 무늬를 봐봐. 오. 평면 공간에 구조가 같은 것들이 층층이 겹쳐 있네. 맞아. 방울이의 친구가 거기 있대. 근데 벽의 무늬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방울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너무 추상적인데. 아니, 클레 말이 맞아. 방울이가 열쇠로서 장치를 작동시켰으니까 우린 장치를 만지기만 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비경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야. 그렇구나. 좋아. 그럼 다들 준비해. 스트리밍 프로젝트. 오. 슈퍼 겐신 월드. 길이 상자에 막혔네. 설마 밖에 있는 이 상자의 그림자인가? 그럼 일단은 밖으로 나와봐. 오, I see, I see. 바위벽의 상자도 같이 움직였어. 예. Okay. Anything else blocking? No. 저스 팝댓. 에이, those are actually chests. It's a 2D world. 조금 전까지 납작했는데 바위벽에서 나오자마자 동그랗게 변했네. 방울이의 친구는 역시 방울이구나. 오. 둘이 기뻐하는 모습도 똑같아. 어, 방울이 이유가 가버렸어.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어. 명예 기사 오빠가 도와줘서 고맙대. I see. 근데 방금 여행자도 그 평면 공간으로 들어갔잖아. 지금은 느낌이 어때? 흥, 농담할 여유가 있는 걸 보니 멀쩡하나 보네. 아무 일 없으면 됐어. 역시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은 유라뿐이야. 케이야, 너는 네가 제안한 거면서. 난 여행자가 무사할 거라고 확신해서 제안한 거야. 방울아, 여기에 너랑 네 친구 말고 다른 사람도 살아? No, it doesn't understand. 그러니까 클레랑 언니 오빠 같은 사람 말이야. 오. Oh. It understands. 어? 또 가버렸네. 아마 좋은 소식이겠지? 대단해. 우리도 빨리 따라가자. 오, BGM change. 아무래도 앞에 마을에 있는 것 같아. 이 비경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걸까? 그럼 사막 이모도 안에 있을까? There's some dangerous stuff here too. 그렇지만 이곳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시는 건가요? 전 이곳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Kokomi connected to this place somehow? 비경에 들어와서 무너져가는 이 광경을 보면 진작에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봐요. 만약 비경을 완벽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웅장한 장관을 보게 되겠죠. 황량한 사막의 중심에서 그런 불가사의한 장관을 보게 된다면 분명 엄청 감동할 거예요. 군사님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기왕지사, 차라리 궁지를 돌파해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럴 수만 있다면 누가 아쉬움을 남기는 걸 선택할까요? 알겠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역전의 기회가 있다면 히히, 난 벌써 누군지 알겠는걸? 너네 기사 오빠가 다른 곳에서 만난 착한 언니야? 모녀? 모녀랑 마녀는 무슨 관계야? 그리고 어? 네가 왜 이곳에... 아, 새로 여행자님이 오신 거군요. 안녕하세요. 유리비 신기루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전 신기루의 관리자. So other people come here often too? 이런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꼭 최선을 다해 해결할게요. 아마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같이 소개할게요. 어? 먼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부탁해요. 이분도 여러분처럼 이곳에 방문한 여행자세요. 아주 유명한 군사님이시죠. 오. How did you get here? Is there a bunch of different entrances?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양 뭐야? 음양요요. 아주 엄격한 음양술 교육 학교예요. 갑, 을, 병, 정 네 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시험 점수에 따라 시키가미의 힘을 분배하죠. 잠깐만요. 이분은 학교 역사상 드물게 정 등급반을 이끌고 졸업 전투에서 갑 등급반을 이긴 전설의 인물로 군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제 말이 맞죠, 군사님? 군사님? 에? 학교 역사상 드물게 정 등급반을 이끌었다니. 정 등급반이 무슨 뜻이야? 아. 왜 명예기사 오빠가 얘기한 거랑 다르지? 뭐냐는? 뭐지? 이 어색한 상황은? 설마 밖에서 가명을 쓰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상황인가? 이런 느낌 부끄럽지만 멋있어. 역시 별명은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 제일 멋있는 건가? 나도 어울리려면 나만의 칭호를 만드는 게 좋을까? Oh no. 군사는 다른 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찬사일 뿐 제 본명은 상고노미야 코쿠미예요. 네, 이런 제가 실수했네요, 군사님. 아니, 지금은 상고노미야 님이라고 해야겠죠? 괜찮아요. 이름은 호칭일 뿐이니 이디이아 씨가 편한 대로 부르세요. 알겠다! 이건 엄마가 얘기해준 이야기랑 똑같다! 오? What did she tell you? 플레가 알려줄게. 이야기 속에는 병속 나라에 들어가서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국왕이고 어떤 사람은 기사야. 상고노미야 언니가 바로 이야기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아마 현자라고 부르겠지. 맞아. 군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클레도 군사라고 부를게. 군사 언니. 당연히 괜찮지. 귀여운 호칭이네. 심지어 내 필명보다 훨씬 귀여워.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거야 당연하지.
다만 다른 분들도 범상치 않은데 소개를 부탁할게. 칼라도 신분을 고를래. 정했어. 칼라는 마녀 할래. 슉슉슉 날아다니는 마녀. 대야 오빠는 대도구, 명예기사 오빠는 기사야. 페이모는 기사, 옆에 있는 요정이고. 대도라? 어렸을 때 늘 해적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육지의 대도가 됐네. 나쁘지 않아. 위풍당당한걸? 잠깐만, 이렇게 기사 자리를 뺏긴다고? 유라 언니는 모든 걸 베어버리는 마검사야. 반짝반짝하고 멋있는 망자도 있어. 흥, 그 정도면 봐줄만 하네. YB roleplay. 치유사 같다. Kolei can't heal though. 어, 아니야. 치유사도 중요한 역할이지. 그냥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난 속으로 몰래 모험가나 음악가 같은 걸 생각했는데 치유사로 뽑힐 줄은 몰랐어. 어쩐지 타이나리 스승님이 된 것 같아. But Tainari can't heal either. 콜레이를 믿어? 콜레이 언니는 말 수가 없지만 상냥해서 꼭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치유사 같아. 넌 할 수 있어. 적어도 붕대는 잘 감잖아? 붕대 맞지?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건 텐트치기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오늘이 바로 스승님의 역할을 이어받은 첫날이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새로운 여행자가 오면 신분을 배정하고 롤플레잉 요소를 더할 수 있겠군요. 오. Is that gonna be a permanent thing now? 이디야 언니? 이디야 언니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많은데 이디야 언니 같은 캐릭터는 없네. 괜찮아. 난 이미 관리인이니까. 알겠다! 이디야 언니는 바로 이야기 속에는 없는 마스코트야! 마스코트라고? 그래, 다른 캐릭터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스코트는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는 아니란 캐릭터인가요? 이럴 수가, 들켜버린 건가요? 우와, 게으른 비율 상상에 푹 빠져버렸네. 마스코트는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디야 씨.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이제 가서 놀아. 고마워, 방울아. 또 만나자. What are these water droplets anyways? It's actually waving. So those were hands. 어? 방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꽤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아까부터 얘기가 새고 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이디야 씨한테 곤란한 일이 생긴 거지? 유리빛 신기루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그거라면 얼마 전에 신기루가 조금 파괴되었거든요. 마치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 신기루를 유지하는 코어의 일부 부품이 사라져서 주변 구역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기루 속 대부분이 작동을 멈췄죠. 며칠 전엔 친구의 딸을 여기에 초대하기로까지 했는데 이 지경이 되어버려서. 이디야 언니가 엄마 친구인 사마귀 모야? 칼라는 신기한 초대장도 가져왔어. 자, 확인해봐. 잠깐만, 그럼 네가 엄청 놀란 모양이네. 동공도 커졌어. 그건 좋은 어? 일이 아닌데. 체스. 엄마가 클레를 여기로 보냈어. 엄마는 대마녀고 엄마 친구는 사막에 사니까 사막 이모야. 그럼 이디야 언니가 사막 이모야? 그런 거였어. 마녀의 아이도 마녀였구나. 네가 앨리스 씨? 신기루 코어 안에 숨을 걸 숨어야 했어. 그래, 100년 동안 숨어 있어야겠어. 이디야 씨가 좌절에 빠졌어. 마치 희망을 잃어버린 버섯몬 같아. 콜레이,
네가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캐릭터였어? 괜찮아. 클릭가 도와줄게. 여기 있는 모두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후후 보면 고민이 다 날아갈 거야. Okay, let's stay in the role. 얘가 다른 건 몰라도 물건 소리는 잘해. 전 쓸모 없지만 여러분이 쓸모가 많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대단해.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다들 여기서 얘기하면서 잠깐 쉬고 계세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떻게 임무를 분배할지 말이에요. 오, I can talk to people now. 와타츠미섬에서 왔다고 했는데 와타츠미섬은 어떤 곳이야? 섬이니까 물고기도 많아? 어? Danger. 아, 군사 언니 이름에도 바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설마 언니는 사람으로 변한 물고기야? 이런, 마녀씨가 실망하겠네. 군사 언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거든. 와타츠미섬의 이야기는 경치를 감상하면서 얘기해줄까? They're getting along. I don't know if it's a good idea to bring Clay to Watasumi Island with all the fish. Clay,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렸어? 넌 우리 가이드잖아. 네, 아니요.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타이나리 스승님 같을지 생각 중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면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하는 게 가장 빨라. 그렇군요. 그러면 손에 든 버섯 내려놔. 그건 못 먹는 거야. 그래, 네 스승님이 어떤 분인지 단번에 알겠다. 근데 케이아 씨는 대도잖아요. 듣기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만약 대도가 적의 물건을 훔친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사람이잖아. 반박할 수 없네요. 나. 아. Any important talk going on here? 최근에 신기루에 들어온 사람이요.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 묘론파의 금발 건축 디자이너가 왔었죠. 그분이 이런 건물을 다시 설계해줬어요. 계속 구시렁거리시면서도 일처리는 빠르더군요. 정말이지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쉽게 슬퍼하는 타입이었어.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전 아주 강인하니까요. Why did I wonder what made Kabe come here? 군대에서 온 귀족이랑 군사님, 상고노미야 코코미 씨가 왔죠. 하지만 I guess people just come here. 대접하기도 전에 신기루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 몬드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신기루의 변화가 생긴 후에 북쪽 구역으로 간 걸로 기억해요. 안타깝게도 신기루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분을 바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기루는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이디야, 우리 얘기 다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스코트인 제가 여기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신기루의 모든 건 여러분이 봤던 코어일에 의존해서 작동해요. 하지만 신기루에 큰 혼란이 생기고 난 뒤 코어일에 부품 몇 개가 떨어졌죠. 아마 네 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동을 멈췄고요. 우와, 그 덩치 큰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였구나. 맞아요. 지금처럼 처진 모습이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큰 바퀴를 수리하려면 부품 몇 개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 네, 부품 하나는 이 근처에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요. 하지만 다른 구역에 떨어진 부품은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관리인 겸 마스코트인 제가 모험의 임무를 발표할게요. 저기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그냥 말할게요. 마검사 유라 씨랑 치유사 콜레 씨에게 북쪽 구역 조사를 부탁해도 될까요? 알겠어. 사람도 찾을 겸 가볼게. 그러면 내가 유라를 지원할게. 항상 엠버랑 함께 행동했겠지만 이번에는 나한테 맡겨줘. 최선을 다할게. But you two don't have any elemental reactions. 그거 잘 됐네. 인생 선배 엠버에게 지지 말라고. 대두 케이아 씨와 마녀 클레 씨는 서쪽 구역으로 행보해 주세요. 행보? 가달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군사 상고노미아 씨와 기사 여행자는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첫 번째 부품을 회수하러 가요. 오케이. Okay, stay in the role. 기세가 진짜로 기사 같네요. Clay's eyes just now. 그러면 군사의 책략이 두 분과 함께하겠군요. 그럼 뭔가 발견하면 여기에서 모이는 거로 하죠. 조심하시고 서로 잘 챙겨주세요. 특히 마녀 씨요. 알겠어. 케이아 오빠를 잘 챙길게. 케이아 오빠도 말 잘 들을게. 자, 이제 해산하죠. 두 분은 절 따라오세요. 그때 부품이 코어 휠 뒤에 있는 걸 봤는데. 봤는데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 부품 하나로 신기루 전체를 복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회수했겠죠. 하지만 다른 세계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걸을 힘도 안 나더라고요.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우리도 비슷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First step is the hardest part. That's what I feel about the world quest these days. Something is off. Oh, there it is. 그러고 보니 코코미는 왜 여기 왔는지 안 물어봤네? 나는 와타치미 섬의 일이 일단락 됐으니까 모처럼 시간 날 때 밖을 둘러보고 싶었어. 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먼 곳으로 왔네? 여긴 수베르잖아. 멀리 가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Did Yoimiya tell you that this is a nice place? 나중에 적당한 시간을 찾아서 자세하게 얘기하자. 네, it's another one of these. 네, 바로 여기에요. 이제 다들 궁금하시겠죠? 부품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여긴 어딜 봐도 텅텅 비어있는데? 저 등불이지? 전에 방울이가 보여줬어! 그렇군요. 이걸 소개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었는데. 어? 이것조차 물의 환영에게 뺏길 줄이야. 에이돌론? 이디야 씨, 낙담하지 말아요. 물의 환영이 사용법을 보여줄 순 있어도 직접 소통할 순 없으니까요. 이디야 씨만이 우리에게 생생하고 완벽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But we already did it once. 코코미는 사람을 참 잘 설득하는 것 같아. 이것도 일종의 업무 능력인가? 알겠어요. 다들 몰랐던 거로 치고 소개를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건 흐름 영사기예요. 신기루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이걸로 만든 거죠. 물건을 흐름 영사기에 넣으면 물건의 형태와 상상에 따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원래는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은 신기루가 작동을 멈춰서 기본적인 기능만 남았어요. 그렇게까지 기본적인 건 아니고요. 평면 공간의 사물만 구현할 수 있어요. 전 그걸 구상도라고 부르죠. Oh, it used to be 3D. 성사진이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품이 이 구상도 속에 떨어졌다는 건가요? 네.
안에 들어가는 건 부탁할게요. 전 밖에서 응원의 춤을 추겠어요. 댄스. 진짜? 거짓말이에요. 죄송해요. 사실 전 몸치라 춤도 출 줄 몰라요. 저는 어디 앉아서 기다릴게요. 오케이. 자자, 기운 차려. 이쪽 일은 우리한테 맡기라고. 알라이트. Let's see. That's the starting location. If I... 아! 오케이. Push. So what are you up to? 아! 흐름 영사기를 만지면 구상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 Yeah, yeah. Super Genshin World. 아, 이 상자엔 부품이 없나 봐요. 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꺼내 주세요. 이게 뭐지? 이건 톱니바퀴네. 오. Is it like one of those Fontaine mini games? 그 거대한 바퀴에서 떨어진 물건처럼 보이진 않는데.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이건 떨어진 부품이 맞아요. 이것 말고도 세 개가 더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잖아요. 시작이 좋으면 남은 일도 잘 풀릴 거예요. 정말인가요? 하긴 음양료 졸업전에서 갑 등급반을 이긴 전설의 군사님이니까요. That's the setting, right? 그런 건 굳이 또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선 코어 휠을 복구해 볼게요. 두 분은 마을로 돌아가세요. 전 너무 둔해서 도움도 안 되니까 적어도 복구 작업은 제가 할게요. Are you sure you can handle the job? I'm getting worried now. Kokumi, 왜 그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참, 전에 방울이가 등불의 사용법을 알려줬다고 했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래. 당연히 설명해 줄 수 있지. 그랬구나. 응? 아, 저기 봐.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 에? 왜 잠깐 움직이고 멈춰버린 거지? 회전 속도도 이상해. 신기루의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회전 속도가 방금보다 훨씬 빨랐어. 바퀴가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구나. 너희보다 조금 더 일찍 왔거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터졌어.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은 정말 적절한 비유야. 그런 일은 나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응? 역시 안 되는 건가. 부품 하나로는 활성화할 수 없구나. 돌아가길래 다른 부품 없이도 코어힐이 작동되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유행을 바라면 안 돼요, 이디야 씨. 같이 착실하게 목표를 완성해요. 명예 기사 오빠, 권사 언니, 그리고 마스코트 언니. Did you find the gear? 벌써 도착했구나. 컬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야, 수학은 어때? 이렇게 믿음직한 기사는 네로라는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통틀어도 몇 명 없을걸? 대도 씨랑 마녀 씨, 뭔가 발견하셨나요? 응, 엄청나게 큰 걸 발견했어! 오? 케이아 오빠랑 내가 간 곳은 무언가가 눈을 가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서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 근데 방금 갑자기 엄청나게 큰 협곡이 나타나서
바로 돌아왔지. 방금이요? 명예 기사 오빠, 우리 같이 저쪽으로 가보자. 클레랑 협곡 대모험을 하는 거야. 오, so each gear actually create a new area? 저는 사양할게요. 복원 작업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봐주세요. 군사 언니도 가자. 클레 뒤에 숨어서 아이디어만 대줘. 내가 든든하게 지켜줄게. 정말 안심인걸. 마녀 씨에게 지혜를 바칠 수 있다니 영광이야. 출발하자. Let's go. Where's this canyon? We're now in that forest area. 도착했어. 바로 여기야. 이 협곡은 처음에 없었어. 오. 맞아. 그리고 협곡이 나타나기 전에 희미하게 뭔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지. 부르릉, 부르릉. 설마 거대한 톱니바퀴일까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협곡이 나타났다거나. 어이, 거기 너희! 못 보던 얼굴이군. Oh, it's another NPC. 여기에 이디야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구나. 벌써 이디야를 만났구나. 이 난리가 났는데 이디야는 어디로 간 거야? 실례합니다만 누구시죠? 아차차, 자기소개를 안 했군. 난 퍼디낸드야. 이 구역은 우리 형제들이 관리하고 있지. 어. 하지만 신기루 전체가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처럼 된 뒤로 전처럼 열차나 레일 같은 시설을 만들 수 없게 됐어. 이디야 씨가 신기루를 복구하려고 시도 중이에요. 저희는 그쪽에서 오는 길이고요. 그랬구나. 난 또 어디 구석에서 현실 도피나 하고 있을 줄 알았지. 오면서 모든 정류소를 검사해봤는데 다 작동을 멈췄더라. 작동을 멈춰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 너희는 그냥 우연히 여기로 온 여행자잖아. 아니야! 콜레는 이디야 언니를 돕기로 한 마녀야! Yep, we're doing all the roleplay. 아, yep. 그게요. 그랬군. 알겠어. 지금은 도와줄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Claire ran off again. 아무튼 일단 이곳에 열차부터 복원해야 해. 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구역은 길이 험해서 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거든. 구체적으로는 이걸 사용하지. 이디야가 알려준 적 있어? Oh, again? 맞아. 어쨌든 지금은 열차를 만들 만한 물건을 넣어야 해. 칼라는 잘 모르겠지만 열차처럼 생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도 돼. 하지만 여기 레일에서 쓰려면 일정한 구조를 갖춰야 해. 나라면... 가마가 떠올라. 하지만 지금은 소재로 쓸 수 있는 게 없지. 여행자는 생각나는 거 없어? How about the castle with legs? 그거 열차 맞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응? 아, 미안. 그런 열차를 만들 수 있는 소재는 없을 거야. 오? 정말 그럴까? 다들 클레가 뭘 만들었는지 봐봐. 짜잔! 클레 열차 완성! 아우. 진짜 만들었네. 클레 대단해. How did this happen?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잖아. 게다가 이디야가 만든 것보다 훨씬 귀여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건데 이렇게 뿡 하고 만들어졌어. 그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열차는 소재가 뭐야? Is this 폭탄으로 만들었어? I see.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응? 왜 그래? 아무 문제 없으면 먼저 준비할게. 그치만 이 열차의 재료는 Yes, drive safely. 말이야. 걱정하지 마. 다 들었어. 오. 사실 만들어진 열차는 형체만 소재랑 관련이 있는데
아, 자세히 설명하자면 괜찮아. 이런 부분은 스킵이야. 난 그냥 이러다가 별이 떨어지는 호수에 농어랑 만나게 될까봐. 어... 클레의 열차는 언제 출발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여기선 물의 환영의 힘을 빌려야 하거든. It looks like Kokomi got an idea of how dangerous it is to invite her over. 어? 그거 됐어! 이제 타도 돼! 오, can we ride? Choo choo cart. We. What's Q? O E. Space. Nope. Oh, it's... Hmm. 앞에 레일이 고장 났어. 일단 여기서 정비해야겠네. 역시 이곳은 이미 구상도의 상태로 변했구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기루 속의 사물들은 전부 구상도가 필요해. 그리고 흐름 영사기로 비춰야 형태가 완성되는 거야. 근데 이곳에 레일이어야 하는 물의 환영이 그림 속에 갇혔거든. 그러니까 구상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거군요. Another mini game. 커다란 물방울에 갇혀 있는 걸. 이건 물의 환영이 보호해 둔 거야. 흐름 영사기까지 고장 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 아, 알았다. 이제 방울이가 등장할 차례구나. 오케이. Unlock the thing. 그리고 이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보네. 그럼 남은 일은 그건 우리에게 맡겨. 이미 익숙하거든. All right. Let's see. Okay, let's move this over. Then I can access all the chests. Oh, 갇혀 있었구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제 방울이를 다 구했어. 예. 우와, 방울이가 새로운 레일로 변했어. 그래, 그럼 계속해서 가자. 그... Oh, I can get off now. 오케이, okay, let's go. 그리고 여기 미니 게임 2. Going faster now. 형제들이 이 구역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설마 형제들이란 게 전부 방울이인 거야? 아니, 물의 환영은 협조자일 뿐이야. 내 형제들은 에휴,
그 두 녀석은 이따 만나게 될 거야. 예. They even added mini games, so traveling around isn't. 흘러봐, 또 보물을 찾았어. Okay. Oh wait, we still have one more way to go. Okay, track switching. Okay. Let's go. Oh. We. 더 트랙 스위치. 정유소랑 연결된 레일은 거의 다 복구했어. 이제 레일의 중심으로 가보자. 저쪽이야. 오호. 가르쳐주면 열을 하네. 이건 회전축으로 선로를 바꾸는 시스템이죠. 맞아. 원래는 이 장치를 만지면 중추가 회전해야 하는데 제로니가 아직 다 안 고친 모양이네. 큰 소리만 땅땅 치는 녀석. 제로니가 퍼디넨드 씨의 형제 중 한 명인가요? 맞아. 레일은 정유소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제로니는 중추부터 수리해야 한다더라고. 어차피 정유소랑 중추가 전부인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식하다면서 매번 내 반대로 한다니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레일을 수리했으니까 무슨 말을 할지 두고 볼 거야. 제가 보기엔 퍼디넨드 씨는 똑똑한 사람인데요. 야, 이 친구 보는 눈이 있구만. 자, 가자. 제로니를 보러 중추 쪽으로 가자고. 분명 끙끙거리고 있을 거야. He's already done trying to repair it. Let's see. Oh. I see. We. 제로니 얘기만 하면 화가 나. 모래 폭풍 때도 동쪽으로 가자니까 굳이 서쪽으로 가자고 하고. 모래 폭풍?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 그냥 각자 갈 길 갔지. 마지막엔 둘 다 모래 투성이가 됐는데 신기루 속으로 구출돼서 살았지. 아하. Hello. 중추가 다시 활성화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누가 여기서 끙끙거리고 있네. 어때? 뭐라도 알아냈어? 말했잖아. 작은 녀석들이 먼저 중추를 수리하게 하고 그 다음 열차를 하나 만들어서 중추부터. 아니지.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답은 이미 네 앞에 있잖아. 야, yep. 알겠다. 분명 여행자들의 도움을 받은 거겠지. Yep.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help too. 하긴 너 혼자서 뭘 한다고. 매번 다른 사람한테 기대기나 하고 마지막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굴지. 너는 여기서 한참 중얼거리기만 하고 뭐라도 했어? 아, 이 둘은 왜 만나자마자 싸우지? 형제 아니었어? That's just how it is. 형제?
누가? 저 녀석이랑? 야, 제로니, 선 넘지 마라. 됐어, 나도 싸우기 싫어. 그럴 시간 있으면 중추부터 고치지. 퍼디넨드 씨도 화 좀 푸세요. 할 말은 일 다 끝나면 말하고요. 알겠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 난 제론이야. 이 구역의 유지보수 담당자 중 한 명이지. 레이를 고쳐준 사람은 분명 너이겠지?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로니 씨. 우린 이디이아 씨를 도와서 신규루를 복구하려고 왔어요. 그랬구나. 퍼디넨드가 열차를 가져왔으니 남은 건 물의 환령의 힘에 맡겨야겠네. Is that another one of those mini-games? 응? 또 물의 환령이야? 걔들이 진짜 중요한가 봐. 당연하지. 중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물의 환령 덕분에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오. 오. Something is happening. 자, 이제 대부분의 레일이랑 중추가 고쳐졌어. 그게 누구 덕인지 생각해봐. 당연히 여기 있는 여행자들 덕이지. 왜, 설마 네 덕이라고 생각한 거야? 너 어차피 네 덕도 아니잖아. 넌 항상 일이든 분석이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아주 잘나셨네. 네가 머리를 쓴답시고 친 사고는 누가 수습했냐? 다 나랑 하도잖아. Yeah, there's one more of them. 하도는 너랑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 난 아침 일찍 밖에 나갔다고. 난 하도가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나갈 때 한번 확인했어야지. Oh, don't make me sad. 나도 몰랐지. 아니, 너도 안 봤잖아. 왜 나만 갖고 뭐라는 거야? 클레? 클레는 모르겠어. Why you wanna blow everything up now?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싸우는 거야? 난 단지 저 자식의 우쭐대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 뿐이야. 내가 우쭐댄다고? 방금까지 비꼬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두 분 다 조용히 좀 하시죠. 입이 자제가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싸우시던가. 아니면 내가 진정 시켜드릴까? 오, 개야. 따라와요. 얘기 좀 하죠. 클레, 이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많아. 나는 지나가는 여행자일 뿐이니까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섣불리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상 가족 사이의 일이면 다루기 어려운 갈등이 많거든. 코코미도 이런 일은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클레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클레는 무슨 말이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 우리가 과했어.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클레. 본론으로 돌아오죠. 하도 씨를 찾는다고요? 아, 어, 맞아. 우리 생각에 하도는 아마 경유레일 근처에 있을 거야. 거길 가려면 방금 그 중추에서 열차를 타고 가야 해. 우리를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문제 없어. 오케이. They're not talking anymore. 형제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형제면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Well, not all siblings are on good terms. Well, might look like they're on good terms. Bad terms, but not really. Okay, let's go. Okay.
엠버. 맞아. 바로 이 레일의 끝에 분명 하도가 있을 거야. 오케이. Change. Let's go. 우후. 스팸 잇. 아, I have to go back and get that. 어, 멀리서 열차가 오는 게 보여서 형들이 레일이랑 정류소를 다 고쳤다고 생각했어. 이제 레일, 정류소, 열차가 모두 갖춰졌으니까 내가 설계한 경류 레일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겠네. 아, 넌 네 몸 상태가 어떤지 몰라? 왜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 어. 상황이 특수하잖아.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생각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랑 퍼디낸드가 해결할 수 있어. 나랑 퍼디낸드라니. 두 사람이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아니, 우리 둘이 싸우는 건 우리 둘의 일이고 넌 더 이상 사고 치지 마. 내가 왜 사고를 쳐. 퍼디낸드 오빠. 어? 아, 오빠 안 싸웠어. 이건 그냥 건의하는 거야. 하지만 퍼디낸드 오빠랑 제로니 오빠는 하도 오빠를 걱정하는 거잖아. 왜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케이아 오빠도 클리를 걱정할 때가 있지만 클리를 혼내지 않는걸. Yep, that's up to Jin. 우리 사이가 세 사람보다 훨씬 낫지. 상황이 조금 달라. 어디가 달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세게 말하지 않으면 하도는 듣지를 않아. 분명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로서 도와줘야지. What did he do? 하지만 오빠들은 도와주고 있지 않잖아. 클레는 오빠들보다 아는 게 적지만 엄마가 도움은 돕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도움 받은 사람이 기뻐야 한다고 했어. 아무리 봐도 하도 오빠는 안 기뻐 보여. 원하는 게 뭔지 왜 안 물어보는 거야? 클레의 말처럼 세 분은 솔직하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해요. 소중한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래야죠. 우린 널 계속 걱정했어, 하도. 모래폭풍이 일던 그날처럼 네가 갑자기 기절했는데 나랑 제로니는 싸우고 결국 세 명 다 이 신기루에 떨어졌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무서웠어. 만약 이번에 네가 기절했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면. 나도 알아. 하지만 신기루의 환경은 사막이랑 달라. 여긴 안 위험해. Is it? I've seen couple hillitrolls and monsters. 내가 문제를 처리하면 형들이 싸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내 몸 상태 때문에 자꾸 쉬어야 하지만 않았어도 애초에 형들 발목을 잡지도 않았을 거야. 그건 우리가 내린 결정이야. 죄책감 느끼지 마. 셋 다 모험을 좋아하는데 발목을 잡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쪽 구역을 설계한 거잖아. 난 머리를 쓰고 퍼디낸드는 힘을 쓰고.
설계도를 그리고 레일을 만들자 특이하고 다양한 경치를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맞아, 그때 그렇게 말했지. Come to think of it, they are wearing adventurer's outfit.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한 말들이 꼭 칭찬받으려고 한 것 같잖아. 충중 열차는 진짜 재밌었어, 퍼디난도 오빠. 정말로?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어.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제로니 오빠는 머리가 진짜 좋구나. 그래, 더 재미있는 열차를 타보지 않을래? 저 새 녀석 갑자기 클레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 클레는 자기 특유의 순수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한다는 걸 아직 몰라. 거기 너희 이쪽으로 좀 와줘. 열차에 있는 물의 환령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거든. 오. 어때? Okay. Okay, let's try not to miss anything this time. I was looking at the scenery last time and then lost track of the objectives. 좋아. 이러면 경류 레일이 가동될 거야. 이제 레일이 시작되는 정류소로 가자. Let's go. 그래, this thing I missed, I guess, on the way. Where is it? Then come back. There it is. Oh, I can grab it on the way back. Okay. 가 it. I just have to not mess up everything else. Alright. 하도랑 내가 다 검사해봤는데 아주 안전해. 다들 이제 출발해도 돼. 잠깐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모두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건 등산 밧줄이야. 밖에선 이걸로 산에 오르곤 했는데 우리랑 함께 많은 곳을 다녔어. 응? 그럼 엄청나게 귀한 기념품 아니야? 정말 우리에게 줘도 돼? 물론이지. 꼭 받아줘. 클레와 모두들 덕분에 보이지는 않지만 밧줄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클레가 도움이 됐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신기루 속에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맞다, 클레. 신기루 밖에서 이런 슝슝 열차를 본 적 있어? 노? 아니, 오늘 처음 타보는 거야. 그렇구나. 이상할 것도 없지. 신기루 밖에는 흐름 영사기도 없으니까. 흔치 않은 기회니까 한동안 슝슝 열차를 마음껏 즐기도록 해, 클레. 응, 약속한 거다. 오, 오케이. 나 클라이밍 로프. It's not like we can use it or anything. 자주 놀러라고. 다들 좋아하면 좋겠네. 정말 고마워. 너희와 이야기를 나눈 뒤로 우리 셋 다 많이 좋아졌거든. Yeah, don't start fighting again. 복잡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우리들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 만약 전 세계를 이런 레일로 이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디를 가든 엄청 편할 것 같은데. 오. 오케이, okay, where are we going now? Oh wait, this track. I wonder if I can activate that challenge in a cart. Let's go. Yes. Oh. Woohoo. Is this kind of like a rhythm game? What is it, you guys? Just passing through. Oh. Woohoo. 케이아가 마녀씨에게 보고할 게 있는데 혹시 이번 임무가 뭔지 아직 기억해? Yep, gotta find the gear. 너무 생각해 노느라 깜빡했어. 그래, 우린 이디아씨 대신 부품을 찾아야 하지. 근데 걱정 마, 이미 찾았거든. 아무도 모르게 대도가 몰래 훔친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았어. 실은 우리가 찾던 부품이 바로 그 등산 로프더라고. 이런 것도 다 운명인 건지. 아무튼 빨리 이디아 씨에게 전달해 주자. 응? 그렇지만 칼라는 좀 더... No, no. 알겠어. 칼라는 좀 더 놀고 싶지만 이디아 언니가 더 중요하니까. 마녀 씨는 정말 기특하네. 저녁 물속의 별들과 하늘의 물고기들이 축하 공연을 보여주겠는걸. 코코미 상태가 좀 별로인가 봐. 표정도 완전히 굳었고
아무래도 쉬는 게 좋겠어. 말할 때 입술도 떨리고 있다고. 어라, 티나지 않게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She out of energy? 아직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돌아가자. There's no life in her eyes. 탈레 영상 듣고 갈래? 걸려가 힘을 나눠줄게. 손을 잡으니까 하늘의 별들도 물속의 물고기도 다 사라졌어. 열차 때문에 생긴 환각이었구나. 왜 혼자 몰래 웃고 있어? 어? 아니야, 아무것도. 오케이. 어서 오세요. 혹시 좋은 소식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처리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같은 말이요. Yep, we care of everything. 우리 충충 열차도 타고 왔어. 이디야 언니도 같이 타러 가지 않을래? 근데 내일 갈까? 콜라는 지금 조금 피곤해. 애들은 노는데 너무 열중하면 나중에 한 번에 퍼지는 법이지. 이제 쉴 시간이야. 그래, 피곤하면 일찍 쉬도록 해, 클레. 힘을 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린 먼저 갈게. Alright. 명예기사 오빠, 모두들 다음에 또 봐. 마녀 씨가 재밌게 놀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즐거웠다니 됐어요. 맞다. 부품은요? 부품은 어디 있죠? 자, 케이아가 이 등산 로프가 부품이라고 하던데. Is it? 아, 생각났어요. 협곡에 있는 건 그 세 사람이었죠. 두 형이 동생 한 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모험하다가 모래 폭풍을 만나 신기루 속으로 들어왔다나 봐요.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더니 하, 정말 에너지도 넘치죠. 매일이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고. 이디야 씨는 꼭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맞아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니까요. 그렇다고 자주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요. 로프는 일단 여행자님에게 맡길게요. 부품 하나만으론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라 씨와 콜레이 씨도 돌아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쉬고 나면 다시 북부에 있는 밀림으로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Alright. 말을 전했으니 저도 좀 쉴게요. 아니다, 남은 두 구역의 상황을 보러 가봐야겠네요. You're actually working? 저도 같이 가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고생하셨는데 푹 쉬세요. 푹 쉬셔야죠. That's part one. It's pretty big. 알라잇. That's pretty fun. I really like the atmosphere of this place. 8. Play hide and seek. 쓰스. 어. 알라잇, 오픈 잇 업. 나이스.
야외에서는 항상 보급에 신경 써야 돼.